당선 선거 승리를 통해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. 제발 잘하겠습니다. 이동입니다. 15로 가는 길 잠깐 틀렸습니다.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현이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습니다. 황소 국민 여러분들이 나설 때 아니겠습니까?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수이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. 진경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화이팅. 빨간 떡 보세요. 빨간 떡. 빨간 떡 보셨습니다. 김태우! 김태우!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꼭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꼭 투표장에 가주셔서 힘있는 여당 후보 김태우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구청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,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, 힘이 있는 사람이냐, 그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. 정치인 뽑는 자리도 아니고 야당 대표의 심부름할 사람 뽑는 자리도 아닙니다. 우리 주민들의 심부름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. 힘 있는 여당 후보,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욱에게 꼭 여러분 지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세상에 이런 보증 본 적 있나요? 네, 건강한 모습으로.